내 가진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진리, 내 생명과 같은 진리,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세요? 그런 관점에서? 예? 돈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한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죠. 터닝 포인트.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달라요. AD와 BC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원래 예수를 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자, 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는 사도도 아니었죠. 바울은. 이름도 히브리식으로 사울이라고 불렀죠. 제가 그냥 바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쉽게.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유대교는 세 분파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으로 나오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성전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제사장 다 어느 파예요? 사두개파예요. 바리새파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쪽을 장악한 사람들로서 사두개파 사람들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죠. 위선자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유대교가 진리라고 확실하게 믿고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걸 진리라고 알고 살았지만 이 사람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이 있어요. 해석, 할라카라고.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잘못 해석한 거 그것까지 하여튼 예?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구원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첫째. 둘째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지중에 율법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율법에 정한 대로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속죄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죄를 어떻게 해줘요? 사해 주시죠. 그래서 죄인인데 다시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리라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양심적으로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구원받기 위해서 만일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 율법의 의가 바로 뭐예요? 율법이 규정된 의예요. 율법에 규정된 의가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규정한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양심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어겼을 때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일에 조금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 이것을 진리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의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요. 네가 믿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네가 속은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그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율법과 성전은 결코 그에게 의롭다 함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을 줄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진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요.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아 이게 진리구나. 그리고 그냥 대충 살았나요? 열정적으로 율법을 행했고, 그죠? 어느 정도 열정적으로 율법을 행했냐면은 자기는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가 진리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여기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체포해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데 가담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심지어는 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에? 저 다메섹까지 가 있는 피신간 그 사람들까지 잡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거기까지 찾아갔잖아요. 왜?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한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바울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구나. 나 이제 남은 인생 편안히 살아야지. 로마 시민권도 있고 재산도 많고 공부도 최고 많이 한 학자고 편안히 살아야지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부터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요 진리임을 전파하는데 열심을 다하며 삽니다. 열심을 다하며 살아요.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를 찾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귀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바울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언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만 체포하는 것도 못 해가지고 저 남의 나라 땅, 저 수리아 땅, 그 당시에 시리아 거기에 남아의 다메섹까지 도망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거기까지 가서 공문을 받고 잡으러 갔죠.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신비한 방법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그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친구 전도를 받고 교회 왔다가 맨 처음엔 자꾸 이렇게 잘 설교도 안 들리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자꾸 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되고 어느 날 또 설교가 들리고 자꾸 설교를 들리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렇게 가랑비에 뭐가 젖어요? 옷이 젖듯이 그렇게 조금씩 얘기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가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잘 안 믿던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더 강력하게 본인이 느낄 정도로 역사해서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 신비하게 믿었는데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나타나셨으면 절대 안 믿었을 사람, 이 사람. 유대교가 진리인 줄 알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 죽이러 가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꽉 나타나셨는데 대낮에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대낮에 나타났는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 빛이 제일 밝잖아요. 우리 눈 뜨고 보지도 못해요. 저 빛을. 눈 멀어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은 저 태양빛
비교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찾아오셨죠.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그래서 환상 중에 바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이날 사도 바울은 깨달았죠.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저분이 진리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진리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진리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 이루어진다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왔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찾아왔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날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됐죠. 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서 같이 가던 일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친구집, 유다라고 하는 친구집에 들어가. 예?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핍박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삶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예? 그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 아나니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서 안수기도했더니 눈에 비닐 같은 게 싹 열리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세례를 거기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3일 후에 앞을 보게 되고 밥을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기력을 회복했다 그랬어요. 기력을. 여러분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운동도 하시고 막 요새 막 꽃이 많이 펴가지고요. 저도 월요일 날 한번 그 남산에 가봤더니 와 남산에 벚꽃이 그냥 만개했더라고요, 만개. 예, 그래서 한 9km를 걸었어요, 9km. 예, 그날 우리 은우도 노는 날이라 가지고 싶더라고 셋이 9km를 남산을 걸으면서 했더니 어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력을 회복하세요. 예?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 자,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기력이 회복되고 거길 떠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며칠을 더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며칠을 더 머물렀어요. 그 며칠 주님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눈 다시 뜨게 되고 기력을 회복하고 며칠을 거기서 머무르면서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이제 좀 이따가 그 고백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데 이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한 일이. 깨달았잖아요. 에?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율법과 성전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리이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18절 이게 몇 절이 지금 18절이야. 20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 아니라 20절이에요. 20절 시작. 여기 즉시로 여기다 줄 치세요. 즉시로. 뭐 즉시로 해요?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즉시로 그 말이죠. 즉시로. 여러분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 즉시로 뭐 했어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 누가 있어요? 유대교가 진리인 줄로 믿고 자기처럼 며칠 전에 자기처럼 유대교 율법과 성전의 진리인 것으로 알고 열심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기의 너무나 불쌍한 동족들 있는 회당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 율법을 계속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사망의 길로 가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불쌍했죠. 왜?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자기는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당으로 간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려고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자기였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뭐가 진리라고 믿고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 때는? 야, 인간이 한번 죽으면 끝이지. 내세가 있긴 무슨 내세가 있냐? 어? 내세가 어딨어? 제가 시장에 가서 전도하니까 그 아줌마들이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내세가 어딨어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막. 그 할머니 죽었는데 천당과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요? 예?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그랬지. 예? 믿었는데 죽었어. 안 믿었는데 죽었어. 천당과 지옥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믿자야 본전이니까 믿었어. 어,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 있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믿으세요, 그냥. 손해볼 거 없는데. 그렇게 전도를. 지옥이, 네, 그게 어딨어. 어,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똥똥거리면서 살고, 세상 좀 즐기고,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예? 노세노세.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 늙으면 못 노나니. 그 다음 뭡니까? 화무 11홍이요. 달도 자면은 기운 아니라. 그러면서. 얼씨구 절씨구 그런데 그 다음에 차차차가 나오는지 몰라요. 예? 차차차. 제가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차차차. 그래가지고. 차차차.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 저도 어렸을 때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래서 탁 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날 뭐가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몇 살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니까 60 넘으면 은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허무해지더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어, 성숙했어요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예?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온 다음부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깨달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죽음으로 끝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거 여러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우리가 옛날에 나처럼 살아가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요. 여러분 속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게 내 가족이면 더 안타깝지 않겠어요? 내 친한 사람이면 더 안타깝지 않겠어요? 예? 솔직히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 마음은 들여다 할지라도 나랑 만나는 사람일 때는 더 안타까운 마음, 바로 바울의 마음, 이 마음.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 감사와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이 열정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강할수록 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확신의 정도가 강해질수록 바울은 너무 강하잖아요. 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벽까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달려가죠 새벽에? 자기 형제, 자기 친형제 베드로 집에 달려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일 친한, 자기 제일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 그 다음에 빌립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디로 뛰어갔어요? 자기 동네에 제일 친한 친구 나다네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여러분 증거하지 않습니까? 왜?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야 될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고 친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양동이, 물동이를 물 들어왔다가 내동댕이 쳐버리고, 물동이 물 떠가는 게 뭘 중요해 지금. 예? 내동댕이 쳐버리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예? 이 마음이 다시 어떻게 돼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내가 믿음이 확실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는 이 마음이 막 불탔었어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다 보면 나도 우선 누가 이 천국에 대한 이런 기쁨이 사라져요. 나 스스로가 사라져. 나 스스로가 사라지니까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고 사는 게 너무 재밌어. 그렇게 됐는데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리가 있어요. 그냥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오늘 그걸 첫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첫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죄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요. 교회 촛대도 옮기고 개인에게 맡겨진 일도 계속 그런 사람이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옮겨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바울처럼 이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예? 지금 저 지옥 갈 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확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에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몰려오기 누가 몰려와. 물론 긍정적인 말로 전도해서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는 좋은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냥 몰려오게 해주시옵소서 잘못하면 남의 교회는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런 게 될 수가 그런 게 아니에요. 뭐하다고 기도했어요?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했지. 전도. 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만 예수가 부활했다. 한 번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죽인다 그랬죠. 잡아가다가. 그런데 그 두려운 공포 속에서도 함께 모여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했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죠. 전도. 그래서 우리 교회 몰려오게 해주세요는 그 앞에 뭐가 전제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함으로. 전도함으로. 우리 아연께 죽어가는 영혼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즉시로 전도했어요. 즉시로. 즉시로 전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전도했냐면은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라비아. 여러분이 질문을 해야 돼. 목사님 오늘 성경 본문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 없는데요. 없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 없습니다. 그죠? 예? 한번 보면 다시 보세요. 한번 거기. 22절부터 한번 2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빨리. 바울이 어디 갔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신학 공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멕색에서 즉시로 복음 전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이 나오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고 제자들이 성박으로 달아내려서 도피시켰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전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기간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이 기록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누가 썼냐?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근데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자기가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다고 자서전적 고백이라 그래요. 자서전적 고백.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멕색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의 행적을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이 다 중요한데 계속 펴놓으세요. 저 말씀.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가 바울이 간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생략된 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라비아로 간 얘기는 뺐어요. 누가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는 다멕색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멕색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멕색 이 아라비아로 간 얘기가 빠져 있어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나바테아 왕국이라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잠깐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이죠? 저 시뻘건 나라. 예? 여기 나바테아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이에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나바티아 공화국으로 가서 저 예루살렘 그 위에 저 다멕색 저기 다멕색이란 다마스쿠스 저기 나오죠? 예? 제일 위에 다마스쿠스에서 어디로 왔어요? 나바티아 공화국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이쪽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 이야기가 누가는 생략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두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다시 보세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멕색으로 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말이 없죠. 사도행전에는 여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2절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 여기 지금 자 보세요. 다멕색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한 거에 의하면 나바테아 공화국으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멕색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다멕색으로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다윗을 저 우리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랬죠. 바울을.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하지 않고 누가 죽이려고? 예? 아레다 왕의 고관이. 이 아레다 왕이 나바티아 공화국의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그 나바티아 공화국의 왕이 아레다라는 왕인데 그 왕의 신복이 다마스쿠스라는 시의 시장이야. 시장. 그러니까 그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아레다고의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처음 이따 알게 돼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누가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는데 바울 자신은 아레아 왕의 고관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멕 세계 그 시장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예?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 바울이 아라비아로 왜 갔는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뭔가 굉장히 그 아라비아 왕, 나바테아 공화국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다멕색으로 다시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신복이 다멕스코스의 시장에게 저 바울을 잡아서 다시 보내라 그랬겠죠, 자기에게. 화가 나니까. 예? 잡아서 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잡지 않고 누굴 시킨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시켜서 잡아갖고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을 정말 세밀하게 읽는 사람은 이게 왜 차이가 나지? 그렇게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은 진짜 신학자가 되면 돼요. 이제 신학자가. 예? 지금 중요한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도망갔어요? 그 다멕색 성에 살고 있는 제자들 중에 성벽에 사는 사람이, 성벽에 집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벽에. 그런 집들 있죠? 그래서 거기 숨겨가지고 밤중에 새벽에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예? 달아내려서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이 그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도대체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나? 재밌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바울 연구자들이 거기 가서 신학적인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예? 리트릿 했다는 거예요. 가서 쉬기도 하면서 깊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뭘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아라비아로 갔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바울이 가만히 묵상하다 왔다 그러면 왜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가서 뭔가 굉장히 활동적인 일을 했고 사람들이 막 예? 선동이 됐고 모였고 이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걸 보여줘요. 열심히. 그러니까 왜 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먼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동족들, 자기와 같이 쏟고 있는 동족들 회당에 가서 전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겁니다.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바울의 행적을 네 가지로 요약 정리해 놨는데,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므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배워야 돼요,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그 바울,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받은 다음에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까지 가가지고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직분도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네? 바울처럼 이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 죽이려 그러니까 광주리에 타고 내려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이제 26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간 게 몇 년 만에 간 거라 그래요. 아까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 보면은 3년 만에 간 거래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나 뭐 이런 야고보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거긴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주로 아라비아에서 전도했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면서 3년을 보냈고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리 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갔죠. 26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하여튼 가는 데마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또 피해서 나중에 결국 자기 어려서 자란 다소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라니까 맨 처음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이 안 믿어. 저놈이 저 3년 전에 우리 잡아다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저런 눈이 시뻘건 놈이었는데 저게 지금 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첩자가 아닌가 우리 잡으려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어요? 바나바. 바울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람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실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다 마련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는 새가족 부서의 이름을 바나바라 그래. 바나바. 새가족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역이라 해서 바나바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알게 됐어요. 다 아, 정말 회심했구나. 주님을 만났구나. 바나바가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헬라파 회당으로 갔다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말씀. 헬라파 유대인들 생각나세요? 예루살렘에 헬라파, 예루살렘 밖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회당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헬라파 회당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스데반이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 갖다 놓고 재판에서 돌멩이 때려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생각이 난 거지. 그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가 스데반이 된 거예요. 3년 전에는 스데반을 핍박해서 죽이는 데 가담했던 자기가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 예수가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쌍해진 거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예? 안 가면은 직무유기예요. 요새 우리나라에 무슨 북한 직무유기라고 잡아가는데 하여튼 저 죄목이 없으면은 갖다 씌우는 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그냥 걸리면 다 걸려요. 예, 대통령이 하는 말은 다 직권남용이에요. 다 강요죄고. 강요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말하는데. 다 당해요. 나중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
가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논쟁하는 거죠. 신학적인 논쟁. 바울은 구약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예요. 스데반은 비교도 안 되죠. 최고 학자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토론했겠죠. 신학 토론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 에? 율법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님이다. 이놈들아. 내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났어. 이 율법 안에 있으면 다 여러분 지옥 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이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 죽이려고. 예?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마귀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스데반도 죽였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피신을 시켰다가 예? 가이사랴 우리나라 여기 서울로 말하면 한 인천 정도로 피신을 시켰다가 거기서 배 태워가지고 터키 바울이 나고 자란 곳이 어디예요? 길리기아 왕국의 다소 그리로 피신을 시켰다 그렇게 여기 끝나잖아요. 피신을 시켰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오지 않습니다. 11장 25절까지 안 나와요. 바울의 이야기는 바나바가 나중에 가서 바울을 초청해 올 때까지 바울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즉시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목숨 다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것을 자기 인생을 요약한 게 고린도서 11장 23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사나가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까지 고생은 고사하고 내 날마다 내 마음속에 눌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마음이라. 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건 우리 오늘날 이 정치 싸움에 눈이 시뻘건 우리 목사들부터 회개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죠. 예? 그 사람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철저하게 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온 다음에는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닙니다. 거기서 확연히 달라져요. 확연히 달라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 하나님의 율법, 세상의 학문, 신학, 가치관, 삶의 방식 등 모든 것을 새롭게 해석했어요.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와, 예? 대단한 걸로, 진리로 여겼는데, 이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4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바울이 뭘 제일 소중한 걸 여겼어요? 자기 바리새인의 전통. 예? 열심히 있는 자기 바리새인이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율법 최고급의 학자였어요. 그의 학식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과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만한 것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학벌 좋고 돈도 많고 또 뭐 있어요? 권력도 있고 가문도 좋고 이야 사람 우와 금수저. 그런 것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최고의 높은 가치로 여겼고 바울 자신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서 그것들을 얻어서 누리고 사는 게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진리.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바라보니까 그것들이 다 뭐예요? 똥 같은 것들이야. 똥 같은 것들. 예? 똥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세요. 똥으로 보이도록. 다 배설물로 여기.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똥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을 가장 존귀한 것을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고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후페르 에코라는 말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 가치관이잖아요. 여러분. 돈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의 가치관은 뭐가 제일 고귀하고 소중해요? 돈이지 돈.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제일 가치가 있고 소중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죠. 예? 돈은 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 똥 같은 것들, 똥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똥 같은 것들, 배설물들을 끌어 안고 살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갖다 줘요. 우리 삼손에서 공부한 것처럼 그런 걸 자꾸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목사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 여러분, 이제부터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똥같이 여기고, 똥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여러분 죄 사해 줍니까? 돈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까? 돈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줘요? 그 돈 많다고 천국 가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찬송 불렀어요? 주일학교에서. 맞아요.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은 다 알고 있어요. 명문 주일학교를 나온 우리 아영교회처럼. 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굉장히 어린이 찬송이 은혜스러워요. 또 뭐해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냐면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좀 좌절했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얼굴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모르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 애들 찬송이 더 은혜스러워요. 사실 가사.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죄 사해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날부터는 바울은 다 똥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달은 이후에 남은 인생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이 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찾아가서 진리이신 주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이 마음이 막 불타게 해주세요. 불타게. 예? 안 믿는 사람 보면 막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어 눈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내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가치 두지 말고 오직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예수님만 위해 살게 해주세요. 저 파란색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과 자기의 인생과 세상의 학문과 구약과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고 새롭게 이해했고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돈과 권력과 학식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기고 오직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